우리끼리 하는 2021, 2022 미디어 데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세 분 지금 그러니까 이스 선수부터 저 인사 네. 한번 부탁드립니다. 팬 여러분들께. 안녕하세요. KB스타즈 강인슬입니다. 아, 아직까지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좀 네. 있습니다. 또 자, 그럼 지현 선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나키 신전입니다. 네, 우리 지현 선수. 우리 담비 선수. 아, 나 참. 네. 자유 하수들. 자유 하수들. 안녕하세요. 국가대표 포워드 김담비입니다. 네, 아, 우리 담비 선수. 하수들. 저 오늘은 저 WKBL 미디어데이거든요. 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WKBL 미디어데이예요? 아, 몰랐어. 안녕하세요. 신한은행 S버드 김담비입니다. 네. 아니, 하수들 하수들 하시더니. 아,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 국대 경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죠. 욕한 거 아니죠, 지금? 아, 웃지마. 웃지마. 아, 웃지마 했어? 아, 웃지마. 나는 씨 저거 같아요. 나는 씨라 그런 줄 알고. 네? 아유, 아, 저 욕 못해요. 저 욕 못해요. 아유, 해도 괜찮아요. 네. 그럴까요? 네. 오늘 네. 미디어데이는 좀 우리끼리 편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. 뭐 욕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타임 좀 신지 너 지금 되게 못생기게 나오는데 좀 얼굴 각도 좀 어떻게 해줘. 어, 지금 괜찮아. 괜찮아. 지금 됐어. 어, 지금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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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씨. 어, 좋아. 네. 너는 우리나라의 미모의 자랑이죠.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. 네. 네. 다시 해주세요. 저는 괜찮나요? 너무 가깝나요? 아, 아니, 괜찮아요. 어느 각도든 괜찮아요. 아, 그래요? 자, 그러면 이슬 선수가 자, 이슬 선수가 우리 담비 선수에게 신박한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. 신박한, 아니, 갑자기 또 말씀하신 생각이 안 나는데 네. 면이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는데 언제쯤 은퇴하세요? 뭐라고? 아,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일 당장. 계약 기간이 몇 년 남았죠? 네? 내년에 FA잖아요. 올해가 마지막이에요, 계약 기간. 아, 일단 계약 기간은 일단 올해인데, 자, 우리 신지현 선수가 지금 담비 선수한테 질문했어요. 내년에 FA다. 네. 지현 선수 그럼 마저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. 담비 선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FA? 내년에 하나하나 올 생각은? 넘게. 오. 아. 안돼 안돼. 매력 어필 아. 좀 해줘. 아, 좀 뭔가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. 아, 그러니까 신지도 FA예요. 신지현 선수도 FA라면서요. 네. 신지현 선수 그러면 본인부터 좀 어떻게 어떻습니까?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. 네, 뼈를 아무 생각 없는데요. 어때 뼈를 묻어요?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네, 시즌 먼저 해야죠. 아, 일단은 저 노코멘트로. 아니, 본인은 저 신나게 놀리더니 본인 얘기하니까 쑥 들어가는데. 보인다, 신지 내년에 언니랑 같이 뛰는 거 보인다. 야, 지금 미디어데이가 정말 좀 후끈 달아오른 느낌인데 우리 인수 선수부터 우리 팀 감독님 어떻습니까? 아, 감독님이요? 네. 너무 오래 봐서 질려요. 질려요. 잘 뭐 신지 나갔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좀 질문 한번 해볼게요. 강인 선수, 올 시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그니처 플레이 뭐가 있습니까? 사실 자신은 없지만 이번 시즌에 3점슛 100개 성공을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. 그저 목표. 그저 목표. 팬분들은 이제 100개 기대하시면 좋다. 담비 선수 올 시즌 나의 시그니처 플레이. 아, 팬분들 이거 기대해 주세요. 플레이 요거 하나. 전 3점슛 200개 도전할게요. 아니 언니, 그거 해야죠. 진환이 블락. 저 진환이 블락이요. 아, 진환 선수 블락하실 거예요? 네, 제 시그니처 플레이가 진환 선수 블락. 아, 우리 지현 선수 다시 돌아왔는데 지현 선수 왔어요. 네. 왜 저래? 근데 올 시즌 내가 이 플레이만큼은 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플레이 어떤 게 있습니까? 지금 언니들이 얘기했어요. 이슬 선수는 올 시즌 3점 100개, 우리 담비 언니는 진한 블락. 아니, 저 3점씩 200개라니까요? 3점씩 200개, 블락. 다음 진한 블락. 네. 두 개 이야기하는데 블락 좋다.
지현 선수는요? 어,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진한이구나. 어, 그럼 나도 나도. 아, 그럼 우리 내가 진한이 내 거야. 나만 저도 한번 해 봅시다. 올 시즌 그녀들의 시그니처 플레이는 진한 블락으로. 진한 아, 미안해. 아, 올 시즌 BNK 경기 아주 피 터지겠는데요. 아, 진한 블락이군요. 아, 진한 블락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진한 블락. 이런 질문 사실 미디어데이니까 우리끼리지만 일단 드려볼게요. 올 시즌 우리 팀의 네.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? 저요. 13년째 본인 아닙니까 우리 팀에? 어, 이번에도 정말 심각하게 저요. 저 뭐냐, 오랫동안 서 있는 나무처럼 우뚝하게 한 곳에 꼭 서 있을 겁니다. 신한은행은 저요. 비장의 무기는 김담비다. 올해도 김담비다. 올 시즌 우리 팀의 비비 비장의 무기 뭡니까?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. 아, 팀에도. 야. 잠깐만, 팀 비장의 무기 없어요? 아니 지금 찐으로 왔어. 저 지금 팀에 지금 몇 주도 다 재활로 있어서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뉴 페이스? 뉴페이스와의 조화? 아, 뉴페이스와의 조화. 그러면 우리 이슬 선수 이제 이적한 지 네. 이제 얼마 안 된 우리 KB 스타즈 우리 팀의 비장의 무기 뭘 것 같습니까? 저희 팀 비장의 무기는 네. 건강한 염류나 살 빠진 김소담. 아, 그래요? 아. 저희 비장의 무게예요. 소담 언니 진짜 한 10몇 킬로 뺐을 텐데? 10킬로? 반쪽이 됐어요, 반쪽. 슈팅도 더 좋아지고 엄청 좋아지셨더라고. 진짜 빨라지고. 네. 자, 그러면 우리 팀은 이제 건강한 염류나와 살 빠진 김소담이다. 사실 이제 미디어데이니만큼 사실 형식적이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. 우리 지현 선수부터 올 시즌 각오! 올 시즌 각오.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네. 플레이오프를 올라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프로는 무조건 올린다. 이슬 선수, 자 올 시즌 가고. 저는 뭐 팀을 옮겨서 기대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몸 관리도 잘해서 건강하게 시즌을 좀 치르고 싶고 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동료들이랑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맏 언니 네. 각오 한번 부탁드립니다. 대표팀에서 애들이 맨날 장난삼아 언니는 나이 많아서 아프다고 맨날 놀리거든요. 이것들 대표팀에서는 언니 맨날 무시하고 나이 많다고 놀렸는데 시즌 들어갔을 때는 그 나이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특히 이렇게 너 해서. 강의실 너. 언니 제가 어제도 무시했어요. 언니 아프다. 니가 오늘도 뭐라 했잖아 나이 많다고. 언니 많은 걸 어떡해요. 이거 니나 이 나이 올 거야. 씨. 많은 걸 어떡해. 네. 아, 오늘 세 분 감사하고 가장 나이 많은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올 시즌 우리 세 분 덕분에 WKBL에 더욱더 흥하길 바라면서 우리끼리 미디어데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끝. 끝.